렛츠 고! 뉴 게임 트라이앵글 스트레인지. 베리 이지 이지 노멀 하드. 하드죠. 택틱스 게임에 실력 있는 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짜릿한 전투를 즐기시고 싶은 분. 하드. 그곳에 세 나라가 있었다. 무슨 나라? 그린브루크. 아, 눈과 철. 에스프로스트 공국. 아, 소금을 유일하게 채취할 수 있는 나라. 사막의 나라 성 하이샌드 대교국. 근데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 샌드, 프로스트. 아, 저런. 그러면 다른 나라는 저 하이샌드에서 소금 유통 안 시키면은 저 치킨 먹을 때 소금 못 찍어 먹어요? 소금 깨스. 소금과 철을 빼앗는 작은 싸움은 결국 염철 대전이라고 부르는 대전쟁으로 발발했고, 대륙의 모든 땅이 휘말리는 소모전이 되어 엄청난 수의 사상자를 냈다. 염철 대전. 전쟁으로 피폐해진 3국은 정전을 선언. 중립을 취한 노젤리아 상해를 매개로 소금과 철을 매매하는 협정이 맺어져 노젤리아는 드디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예, 교통이 좋다고 했잖아요 여기. 그렇죠. 여기에 철 여기다 하고 갖고 오고 소금 갖고 오고 해서 여기서 교환. 그리고 30년이 흘러 그린 브리크 왕국의 영주이자 왕 다음과는 무력을 가진 명문 월호트 가문과 에스프로스트 공국 사이에 새로운 인연이 맺어지려 하고 있었다. 여기 그린 브루크 왕국의 투짱하고 여기랑 뭔가 뭐 혼담이 오고 갔나요? 뭐 그런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사막 얘네가 이제 약간 둘이 노리고 여길 노린 공격하나? 근데 보통 주인공 나라는 여길 텐데, 그죠? 그린브루크 왕국 월호트령. 세레노아 사마다. 아, 월호트 귀족인가 보다. 아, 얘가 월호트가의 남자 그리고 프로스트 쪽의 여자랑 결혼하나 보다. 그죠? 도련님. 아, 그 프로스트에서 신부가 오나 봐. 결혼하러. 아리가토. 도련님, 세레노아님. 보통 이렇게 되면은 시작 이런 식으로 도련님으로 시작하면 뭐 모함을 받든 뭘 하든 가문이 패망하고 시작하지 않나? 패가망신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베네딕토. 領民たちに すっかり噂が広まっているようだ. 에라도르가 喜んで 触れ回っているのです. 에라도르. 後で 叱っておきます. この件は 我が ウォルホート家だけでなく 제목 삼각 전략. 다가 隠すことでもあるまい. しかし 若様. 하지만 도련님, 상대 출신이 事情は 聞いた. 사정은 들었어. 내가 どれほどの 의미를 持つのか まだ 分からないが. 겜수를 키워 줘요? 아까 괜찮다고 했는데?
오케이. 나는 다음 영주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맞이하고 싶어. 도련님의 각오는 잘 알겠습니다. 저도 집사로서 전력을 다해 지지하겠습니다. 집사. では、 서로서로 미나토에 向かいましょう. 뭐? 予定の時間にはまだ 間があるはずだが. 先日の雨で 어제 비가 와서 강물이 불어났습니다. 게다가 풍향을 고려하면 에스프로스트의 배는 예정보다 일찍 도착할 것입니다. 사스가다나. 사스가. 출발. 오케이. 아, 얘였어. 일러스트가 있었어요. 월드맵의 이벤트 마크를 선택해 스토리를 진행해 나갑니다. 이벤트는 메인과 서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서브는 건너뛰어도 상관없지만 메인 이벤트는 스토리 진행에 필수적인 이벤트입니다. 스토리 진행에 따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메인 스토리는 빨간색, 서브 스토리는 파란색. 이 게임에서는 월드맵의 이벤트 마크를 선택해 스토리 진행한다. 요거 했고, 자, 닫기. 알았어. 자, 유닛 목록 소지품 군사력 시스템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시스템 중단에 수동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오케이, 자동 저장 개꿀. 하드인데 자동 저장되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오케이. 월호트 메인 스토리네. 자, ESC 유닛 목록. 자, 세레노아 검사. 보통 이제 주인공은 검사죠. 베네딕트 참모. 자, 참모. 참모는 뭐야? 상세 탭. 탭. 근력 3, 물리 방어. 맹우와 같이 아군 단일 대상의 근력과 마력이 3턴 동안 상승. 세레노아 딜레이 소드. 적 단일 대상에게 물리 데미지를 주고 행동 순서를 늦춘다. 3 가이드 오프. 이거 안 나오게 못하나? 아, 이렇게. 3, 6, 3, 6. 뭐야, 얘가 마력도 좋고 근력도 좋고 속도도 좋고 점프력만 집사가 좀 높고 주인공이 더 좋은데? 오케이. 소지품 환약 5개, 군사록, 발자취, 줄거리 보는 거, 교본 없고, 교! 월호트 항구. 월호트 항구에 도착한 에스프로스트의 군함, 신녀를 동반하고 배에서 내린 연분홍 빛 머리의 여성은 이 공주인가봐요. 에스프로스트 공국의 철의 나라 에스프로스트 공국. 고크로데시타. 船は 戻って 結構ですよ. 어. しかし, お迎えが まだのようです. 어, 지각? 지각 설명해? すぐにいらっしゃるでしょう. 곧 오시겠죠. 성실하고 친중한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わかりました. 와카리마시타. 도가 스에나가크 오시아오세니. 아리가토. 에스프로스트 공국의 ためにも. 도련님 지각. 아니. 오라버니, 구스타 돌프 총수께도 그리 보고해 주세요. 지라도노. 아토와 타노미마스. 하이. 지라. 지라는 이제 뭐 몸종 같은 건가?
자, 가보래요. 군함 개멋있다. 잘가용. 지라 하고 자빠졌네. 무진히 도착해 좋았다. 한숨 돌릴 수 있겠어요. 프레데리카. 그런데 좀 일찍 도착한 것 같네요. 쓱. 뜯는 것보다 낫죠? 이건 나라의 충대사예요. 첫 대면에서 신뢰를 범하면 안 되니까요. 너무 딱딱한 거 아닌가요? 첫인상은 중요하다고요. 기분 전환도 할 겸 잠시 주변을 둘러볼까요? 그렇게 하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이게 마지막일지 몰라요. 피싱! 로젤족의 피를 잇는 저에게 차여를 주실 분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왜? 로젤족의 피를 잇는데 왜 자유를 줄 사람이 없어? 뭐 무슨 사슴처럼? 이거 뭐지? 그 펜던트 가지고 왔군요.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이니까요. 아, 납치되는구만. 지각한다고 이 지랄하진 않을 거 아니야. 목격자, 지각한다고 목격자를 제거하려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에피소드 1이네. 도적 퇴치. 왜냐? 이름도 없어요. 에피소드 1. 튜토리얼. 어? 늦었는데 공주가 위험하다. 구해주자. 회복한 보람이 있었어. 바람이 불고 있어 아빠. 꽤 짭짤한 돈벌이가 되겠다. 아! 엑스트라가 아니겠는데? 생각해보니까 도트를 찍었는데? 아, 도트를 찍어서 동료가 되겠네요. 아빠라는 디테일한 설정이 있었어요. 당신을 노리고 있어요. 이 새끼들. 어, 만납니다. 캥. 권장 2레벨. 잠깐만. 왜 이렇게 느리냐? 이거 그 패드로 위아래 이렇게 조종하는 속도다. 마우스로 하면 되게 느리네. 아, 키보드로요? 우리를 어떻게 할 생각이죠? 인질로 삼을 생각이지. 아, 하우돈이네요? 아빠? 아, 진짜 도둑, 도적, 산적 프로토타입이다 진짜. 아, 프로토타입이래. 그 뭐죠? 뭐, 무슨 타입이지? 소리 또 올려? 스테레오 타입. 맞아, 스테레오 타입. 작아? 로젤족이구나. 나머지 여자는 하이센트 사람인데. 에스프로스트 군용선인데 사이가 안 좋은 하이센드 사람이 같이 탔어요. 여기 사막으로 보이죠, 여기. 브레나, 나는 맞지가이 나크. 그래요? 프레데리카 에스프로스트. 에스프로스트 가문 장녀이자 세레노아의 약혼자. 로젤족의 여성이며 구스타돌프와는 이복 남매 사이다. 지금 못 건드리고 나중에 해드릴게요. 꺄악! 도적놈들아, 여럿이 여성을 습격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 신념 파라미터라는 수치가 있어서 선택과 행동에 따라 수치가 상승합니다. 모랄, 베네핏, 프리덤 세 종류가 있으며 파라미터 수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신념이 형성되며 신념을 따르는 동료가 파티에 추가됩니다. 아, 이게 성향이 안 맞으면 동료를 못하나봐요.
오케이. 항복해라. 분위기가 닮았군. 너희들 분위기가 닮았군. 혹시 분여지간인가? 오마에타치 분위기가 미테이르나. 그래, 내 귀여운 딸내미 트리시아. 나랑 꼭 닮았지. 아, 사춘기인가 봐요. 뭐야, 싸우기도 전에 네 분이 일어난 건가? 이 자식, 네가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그렇잖아. 트래비스 일가를 얕보지 마. 적이 흥분하기 시작했군요. 잘하셨습니다, 도련님. 우와! 괜찮게 하는군. 방해꾼은 처치해주지. 몽둥이 엄청 큰 거예요. 아, 얘네가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처음에 시작하니까 무조건 되겠죠? 실전입니다. 두 분은 물러나 계십시오. 아니요? 예. 저도 싸우겠어요. 이쪽으로 해야겠다. 예. 이렇게 된 건 제가 방심한 탓입니다. 싸우게 해주세요. 하지만 저 지랍니다. 저는 마법교사예요. 이분 아주 우수한 학생이죠. 방해되지 않게 하겠어요. 자, 4대 6. 너무 쉽죠? 4대 6. 나도 같이 싸우겠다. 아, 5대 6. 개꿀이죠. 일단 도적을 해치우자고. 조자룡 등장. 보조에 특화되어 전략적으로 싸웁니다. 전투에서 베네딕트 특성. 아군 지원하고 행동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투에서 프리데테리카의 특성. 불마법을 구사합니다. 공주. 공주는 불마법이에요. 범위마법. 지라 회복마법. 오케이. 트래비스 배틀 스타트. 머릿수가 늘었지만 그런 건 상관없어.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주었. 이세아나는 훌륭하군. 어쩌시겠습니까 도련님. 사양할 필요 없지. 월호트 영내에서 악당이 멋대로 하게 두지 않겠다. 이분들은 대체? 이거죠. 자, 월호트. 전설적인 무인이자 현 당주인 시몬의 외아들. 아, 아빠가 레전드예요. 위치 선정과 행동 순서가 중요합니다. 높은 곳에서 공격하면 더욱 큰 데미지를 줄 수 있고요. 뒤에서 백어택을 하면 크리티컬이 무조건 터지고요. 백어택은 표시가 납니다. 크리티컬 터지고요. 각 유닛은 속도 순서대로 행동하고 행동 순서나 화면 아래 AT바에 표시되고요. 순서대로 이거 그 포더킹 해봤죠. 자, 그리고 IKJL 마우스 이동. JL 대각수 대각도 위치 모르겠어. 아무튼 당당하게 싸움을 걸어오다니 트래비스 일가를 우습게 봤군. 너희도 따라서 싸워. 오케이. 파란 칸 이동 가능 범위. 보라 칸 이동 가능한 범위. 아, 보라 칸은 상대방이 공격할 수도 있는 칸. 너무 친절한데? 빨간 선. 이거 그거랑 똑같네요. 풍화설을하고. 노란 칸 커맨드 효과가 미치는 범위. 악행은 욕사하지 않겠다. 각오해라 도적이요. 시스템 옵션 음향 음량. 됐어요? 아직도 작아요? 음성을 100%해? 대화 소리만 작아요? 오케이.
자, 갑니다. 튜토리얼이죠 이거 사실상. 적군 전멸, 아군 전멸. 이건 뭐야? 얘는 뭐야? 이 뒤에 얘가 뭐야? 유닛의 커맨드를 선택합니다. 좌우 조작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어빌리티 사용 시 TP를 사용합니다. TP는 턴이 올 때마다 일시 회복. 아, 액션이나 아이템은 하나만. 오케이. 자, 공격하니까 공격 가능하니까 살짝 뒤로. 왜 안 가? 여기로 가고 싶은데? 된 거야? 엔터. 아, 행동 종료. 방향 이쪽. 오케이. 우리한테 트집자를 부려는 거구나. 객기 부리지 말라고. 아. 아. 조절은 어떻게 해? 이 땅에서 무법자가 날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공격하니까 살짝. 뭐야 이거? 오케이. 맹우와 같이 해놓을까? 맹우와 같이 하자. 맹우와 같이 걸어주고. 오케이. 그리고 앞에 보고. 얘는 조자룡은 2단 찌르기 있다. 어? 그럼 여기로 가. 아, 왜 안 가지는 거야 대체? 클릭을 하면. 되게 불편. 커맨드 선택. 이동. 엔터를 꼭 눌러야 돼 이거를? 마우스랑 엔터랑 스페이스를? 2단 찌르기 안 되네? 랜스. 2단 찌르기는? 아, 하나구나 거리가. 여기로 가면? 18. 2단 찌르기. 오케이. 높이 보정으로 개패고요. 누가 많이 쓰러트리는지 겨뤄볼까? 위험한 짓은 그만두십시오. 아버님을 뵐 면목이 없어집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이분들. 자, 오죠. 답답하니까 오죠. 아, 도망. 때리고 도망도 돼. 괜찮아요. 침착하게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커맨드 선택. 회복 마법. 범위는 4칸. 하나 둘 셋 넷. 패. 안 패. 그냥 있기. 종료. 제 몸에 떨어지는 불신을 제가 스스로 털어내겠습니다. 오케이. 이동. 화염 공격 마법. 광역이었어. 오케이. 쓱 쓱. 개꿀. 개꿀. 오케이. 이제부터 자
굉장히 강해졌죠. 어차피 얘가 오니까. 얘 천천히 오나? 공격하네. 여기는 안 하네. 여기로 가서 딜레이 소드 뒤로 미룹니다. 딜레이 소드 여기 있으니까 미루고 빵! AT 미루고 그리고 뒤를 놓고 어? 적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 공격이 강한 아 싸먹기 싸먹기가 돼요? 왜 지금 알려줘? 빌어먹을 커맨드 선택 이거는 때려 그냥 안 죽네? 어차피 뒤에 있으니까 때려도 되지 않을까? 때려 그냥 빵! 빵! 아 미친 거 아니야? 여기로 가 여기로 가 가고 회복 안 해? 아이템 환약 50 회복 하나 처먹어 오케이 오케이 뒤로 빼고 앞에 보고 좋아 일로와 아 일로와 오케이 그리고 얘는 공격 몇이야? 11 오케이 오케이 가 아 가 여기로 가 그리고 지팡이 칼 개패고 앞에 보고 오케이 내 옆구리 안 아프고 오고 오고 내려오고 오케이 빵 오케이 이렇게 만들었죠 자 커맨드 선택 화형 공격 마법 빵 오케이 깔끔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 야고르게 여기까지 진출하고 앞에 보기 쓰러진 적이 전리품을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아 행동을 종료하면 죽을 필요는 없고 바로 사용할 수 없고 전투에서 승리하면은 그때 확인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못 때리죠 자 다음 여기 예 피가 왜 안 나와 대면 왜 여기 대면 피가 안 나오냐 탭 아 이렇게 나온다 탭에 나온다 내가 한번 밀어버리는 게 낫겠죠? 여기 얘를 밀까? 맛동산? 오케이 맛동산부터 왜? 아 가야 되니까 오케이 딜레이 소드 그냥 롱소드 빵! 그리고 앞에 봐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 오케이 쫄다고만 오면은 여기로 내려가서 왜 안 가? 여기 가려니까 그치 랜스 21 어차피 두 대 때려야 되거든요 21로 두 번 빵 뭐야 12? 아다시노 대반다네 아. 오케이. 찌라. 찌라는 여기서 찌라를 회복하는 애들이 있어요. 바보같이. 여기서는 찌라를 회복하는 게 아니죠. 살짝 빠지고 살짝 빠지고 공격이 가능하네요. 그러면은 찌라를 해야죠. 사거리가 왜 이렇게 멀어? 쟤
활쟁이. 자, 찌라 해주고 들어와. 오케이, 옆구리 내줘. 살은 내줘. 뼈를 취해. 아, 뒤질래? 자, 오고. 낮은 데에서 공격한 거 가렵죠. 자, 제가 두 마리 맡아줬으니까 여기서 오, 집중 공격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지금 남은 게 요, 얘부터 처리를 하죠. 얘를 커맨드 선택 엔터. 지팡이 칼 개꾸졌죠. 6달죠. 오케이, 6달라도 해. 맹호 안 돼. 자, 행동 종료 앞에 보고. 아, 이거 이렇게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이 전략이 망가졌다. 오케이, 나를 공격해. 오케이, 살짝 빠져서. 이거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 돼요? 왜 안 돼? 뭐가 없나? 마력이 없어? 마나가? 하나 있는데? 나 두 개 필요해서? 뭐야, 개쓰레기잖아. 얘가 또, 야, 이게 협공이 개 같네. 이건 되나? 아, 채워주셨네요. 채울 수 있네. 얘를 해주자. 해주고 앞에 보고. 아, 미친 거 아니야? 자, 얘. 협공 안 당하려면 왜 안 돼? 딜레이 소드 33. 하나 따면 얘가 옆으로 오겠지? 협공하겠지? 따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얘 뒤로 빼는 순간 죽는다고? 아니야, 한 번 공격당하고 한 번 맞고 끝이야. 법사 안 죽어. 어차피 한 번 하고 한 번이야 어차피. 그래서 나는 얘가 가고 일로 가고 딜레이 소드로 얘를 뒤로 밀어. 그래서 협공을 안 당해 아예. 어때? 그리고 앞에 봐. 그리고 얘는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이거 지금 세 개 차 있잖아. 이거 빨리 소모. 2단 찌르기 빵. 오케이, 높이 보정. 그리고 이렇게. 아, 괜찮아요. 오케이, 지가 와. 오케이, 얘를 노리죠. 다 바보들. 자, 커맨드 선택 지팡이 칼 못 잡아. 오케이, 괜찮아. 맹호와 가치를 차라리 공주한테 줘. 졸라 약하네. 그리고 행동 종료 앞에 봐. 오케이, 차라리 얘가 한 대 맞아. 그리고 힐을 넣어줘야 되는데 힐을 얘를 넣어주는 게 좋겠죠. 공주를 넣어주는 게 좋겠죠. 얘가 그냥 뒤로 가는 것보다 앞에서 한 대 맞아주는 게 좋을 듯. 아, 얘가 어, 그치, 하나 맞아주는 게 좋을 듯. 단체 일 없음? 없음. 공주가 맞고. 오케이, 그리고 일부러 맞아주고 딜 분산 시켜주고. 오케이, 공주가. 아, 미친 거 아니야? 뒤질래? 아! 미친 거 아니야? 전략적으로 내가 실패해버렸네? 하지만
니네가 뭐였죠? 어떻게 해야 되죠? 화용 공격 마법? 이렇게 하자. 튀기자. 오케이. 여기 튀겨지죠? 레시스트. 저항? 누가 저항한다는 거야? 얘가 화염 속성이라서 저항하나? 두 개 튀길게요. 처음에 얘한테 버프를 걸어줬어야 됐네. 튀겨. 오케이. 공주 지키면 이겨. 그리고 공격하고 이동이 되죠? 살짝 한 칸 뒤로 빠질까? 그럼 얘 노리면 얘 가까이 오면 협공할 수 있죠? 오케이 이거 어때? 오케이 꼈어? 지가 껴? 지가 지를 답답하게 함? 오케이 꼈어. 딜레이 소드 이거 뒤로 밀어버려. 빵! 오케이 영감 준비됐지? 졸라 약해.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전략. 얘 이쪽으로 가면 아니다 다음에 영감이지. 영감이니까 행동 종료. 뭐야 얜. 왜 안 가죠? 시뮬레이션? 여기로 가고 환약 한 번 더 먹어. 몰아서. 그리고 얘는 다음에 누구야? 공주 아니고 얘죠? 지라 아니야 얘? 지라가 어차피 힐 해줄 거니까 때려 그냥. 얘를 잡아야 되나? 아 얘야? 아 얘구나. 한 방에 죽을까? 영감? 아 2번 이거구나. 아 지라 있네. 때려. 지팡이 칼. 더럽게 한다라. 그리고 여기까지 가줘. 어때? 짜증나네. 회복 마법. 영감. 오케이. 맞아주고. 아. 아. 조자는 왜 이렇게 약해? 오케이. 공주. 아, 얘를 잡아야 되는데. 할 게 없네? 이건 어때? 물리 데미지. 최고로 치기. 빵! 협공. 오케이 레벨업. 혹시 다 차나요? 미친 짓. 미친 생각. 자 그리고 얘 또 때려. 딜레이 소드 뒤로 밀어. 얘 지금 여기 있죠. 4번에 있죠. 빵! 빵! 오케이 레벨업. 그리고 얘 여기까지 갔죠. 그 다음에 얘가 누구지? 조자룡이죠. 그럼 얘가 다음에 얘가 때릴 거니까 슬쩍 쿵쩍 이렇게 가. 그리고 얘는 조자룡은 2단 찌르기. 안 닿네. 크리티컬 시발! 오케이
그리고 얘 힐하면 되죠. 경주 힐하자. 힐하고 종료. 앞에 보고 얘 일로 가서 얘 버프 걸려있는 거야 안 걸리는 거야? 맹호아 아이고 쉐레노아 어떻게 알아? 쉐레노아 된지 안 된지 버프 끝났겠지? 안 걸렸네. 좀 걸어놓는 게 낫겠죠? 걸어놔. 어차피 이거 좀 그 TP 남아 도니까. 근력 마력 레벨업 이제 2렙 앞에 보고. 아 다시 왔어. 아 왜 이게 왜 협공이 돼? 왜? 대각선인데 지랄마. 안해. 어 안 죽네? 1턴 남았는데? 그러니까 누가 하드하래? 그럼 이것까진 봅시다. 자 여기로 가. 아니 1탄인데 이렇게 어려워? 오케이 오케이 이거 깰 수 있나? 주인공 죽어도 깰 수 있나 이번 판? 아직 괜찮아요? 할만해요? 오케이 해봐. 그럼 얘 올라올 거 아니야? 아 어차피 올라오죠. 오케이. 아 갑자기 얘가 할 게 없네. 힐은 하기 싫은데. 일로 가서 할까? 때리기? 찌라. 일단 때려. 남아도니까. 아! 아 뒤. 근데 저 조자룡이 정리하고 오면은 또 되지 않나? 아 근데 협공인데 여기로 가면 협공인데. 근데 일로 가도 협공이고. 아예 그냥 이거 어때? 지팡이 칼. 아 왜 미스야? 오케이 버티고. 아 씨발. 오 오케이. AI 구리죠? 경주 경주는 여기로 가. 그리고 불꽃의 책으로 협공 한번 하고 협공 한번 하고 얘는 2단 찌르기 뒤져. 오케이. 그리고 얘는 일로 와서 회복 마법. 근데 얘가 또 뒤로 갔는데. 회복 마법. 무한 회복 마법. 그리고 어디를 본다? 앞을 본다. 맞고 오케이. 조자룡 곧 지원군 와.
그리고 얘는 여기서 얘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협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콩을 먹습니다. 콩을 먹어요. 콩을 먹고 한 턴 버텨요. 그리고 방향은 협공 안 백어택 안 당해. 여기 강을 등지고 오케이 공주 놀이죠. 오케이 한 번 더 버텨. 한 번 버텨. 오케이 얘 나눠서 하죠. AI 극혐. 자 그리고 공주 뭐 생겼죠? 못 참죠? 화용 공격 마법. 뭐야 왜 같이 안 때려? 아 둘 다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아 난 대상만 되는 줄 알았어. 어차피 레지스트래. 일단 옆에를 봐. 있어. 어, 얘는 랜스 찌르고 간다. 조자룡 옵니다. 먹고 이거 먹을 거 이거 안 먹으면 못 와요? 나중에 안 생기죠 이거. 꼭 먹어야 된대. 아 한 턴 늦는데 그러면. 왜 안 가? 오케이. 이거 일로 와. 아니 일로 와. 태봉 마법 콩. 그리고 옆에 봐. 그리고 얘 콩 마지막 콩. 그리고 행동 종료 옆에. 미스 제발 미스. 아니 말이 안 돼. 이게 왜 협공 당하냐고. 오케이 나눠서 던져버려. 어? 오케이 안 아팠어. 뒤졌다 넌. 이제 힐 하나만 하면 되죠. 이제 레벨이 올라가서 애들이 세요. 왜 안 가? 뒤잡. 있어. 가 달려가 조자룡. 가자 조자룡. 얘? 아! 두 개 때리는 거 안 했다. 잠깐만. 근데 뒤에를 비워주긴 해야 돼. 트레비스 9. 힐러가 양쪽에서 때리면 어 크리티컬. 오케이 죽였다. 9에서 3 되고 3에서 0 되고. 얘 턴 오기 전에 죽여버리고 빵. 오케이. 아니 말도 안 돼. 젠장 좆바. 해요 여러분. 응 안 아파. 뭐야 얘. 이거 패드로 해야겠다. 너무 불편하다. 마다 타데마스가. 허허. 얘 죽어도 되잖아. 어차피 이거 협공 안 되고. 둘러싸? 둘러싸? 근데 아 레지스트.
깎이는 거구나. 아예 저항이 아니고. 칼. 맹우와 같이 지금 쓰자. 나한테. 스킬 포인트 풀인데 왜 적과 안 쓴? 회복과 오마카세요. 회복 마법. 조절형. 뒤졌다. 2단 찌르기가 되죠. 아, 하나도 안 아파. 오케이, 자, 공주. 공주 그냥 툭담. 툭담하고. 아, 빼! 빼줘. 너? 나 강화시켰죠? 얘 할 필요 없겠지? 자식아. 오케이. 그리고 살짝 빼면 얘 차례네. 안 빼. 얘는 행동 종료. 여기 보고 얘가 때리고 지팡이로 때리고 얘가 빠져야죠. 빵! 그리고 얘는 떨어지고 그러면은 조자룡 와서 2단 찌르기. 뒤졌다 넌. 빵! 그리고 영감 빵! 뱀! なんてざまだよ。 ちょっと。 어, 안 죽었어요. 알아서요. 어서메를 ために. 이거 힐하면 경험치 주나요? 협공은 대각선도 되는 것 같긴 해요. 줘요? 그럼 안 죽여야겠다. 행동 종료. 영감. 영감은 붙어. 협공하게. 맹우와 같이 조자룡 줘.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아, 여기도 되네. 여기도 되네? 맹우와 같이 조자룡. 경험치, 경험치 하나 또 받고요. 아, 경험치 또 받았어요.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힐 해야죠. 커맨드 선택. 아, 또 경험치 받아주고. 행동 종료. 조절용. 막 타쳐. 랜스. 빵! 전략하고. 트리쉬. 나나야! 계십죠? Congratulations. 전투 결과. 환약 3개, 환약 대 1개, 환약 5개 썼는데 4개 들어왔네. 극혐. 탭. 높이 보정 발생. 획득 포인트. 어? 이런 전술적인 거 많이 하면 많이 줘요? 이거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 아, 이거 조금 노가다 요소가 있는데? 일부러 끝낼 수 있을 때 아, 끝내면 손해인데? 아빠, 이 녀석 영주의 외동 아들이야. 어, 뭐라고? 월호트 가문의 후계자로군. 이분이 젠장 녀석들 너무 일찍 왔잖아.
좌우지간 튀어. 상대가 너무 세다. 허접하구만. 소아땅 치고는 물러날 때를 아는군. 넌 누구지? 우리 영지를 어지럽히는 무법자입니다. 이곳에서 붙잡고 싶었는데 말이죠. 네 아내가 될 사람이 무사했으니 그걸로 된 거 아니겠나? 어? 아내가 될 사람? 누구시죠? 도적의 표적이 된 걸 눈치 못 채서 폐를 끼치고 말았네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이번 맹약에 따라 에스프로스트 공국에서 온 프레데리카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아내로서 워로트 가문의 일원이 되려고 합니다. 당신이 프레데리카님이었군요. 실례했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함께 싸웠던 거군. 첫 공동 작업이 도적 퇴치라니 든든한 부부가 될 것 같구만. 아, 롤랜드인가 봐요. 뭐 왕국의 장군인가 봐요. 이런 곳에 계셨군요. 찾아냈습니다. 롤랜드 사마, 또 성을 탈출하신 거군요. 친구의 팔 여자가 온 걸 들었으니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서 말이야. 마음은 감사하지만 러그너 전하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좋을지. 아, 아버님은 내 걱정 같은 건 하지 않으시네. 하지만 친위대 휴에트에겐 잔소리를 듣겠지? 이제 그만 수도로 돌아가 보겠네. 자, 조자룡은 헤어져야 제맛이죠. 아름다운 연분홍빛 머리칼의 공주여, 세레노아가 있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혼례 식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핑! 어, 아까 내가 골랐던 거다. 판지에 크림부르크 왕가의 문장이 들어있었어! 설마 처분이? 네, 크림부르크 국왕 레그노님의 제2왕자 롤랜드님이십니다. 후후, 영주의 도련님과 왕자님이 도적을 상대로 싸우다니 재밌는 나라네요, 프레데리카? 이쪽은 치라, 제 좋은 선생님이자 시녀입니다. 소문으로 만드는 월호트의 검술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프레데리카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레노아 월호트입니다. 이쪽은 저희 집사 베네딕트입니다. 세레노아님이 보좌를 맡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월호트 가문에 잘 오셨습니다. 가문을 대표해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세레노아님, 제 머리색 때문에 놀라지 않으셨나요? 원래 이래요. 아, 이렇게 해야겠다. 아까 보여준 당신의 행동은 대단했습니다. 머리색, 머리카락색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부끄럽습니다. 주제넘은 행동을 했네요. 그럴리가요. 무인으로서도 당신의 힘은 든든합니다. 저는 에스프로스트에서만 지내 세상 물정을 몰라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배우며 성장해 나가면 됩니다. 네, 정리학 결혼으로 이제 시작된 이제 부부 생활 1일차. 지금부터 워로트 성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레데리카님. 쓱. 하이. 동료가 되었다. 네 명. 아까 그 조자룡은 동료가 아마 되겠지만 가끔씩 저런 애가 상대가 되기도 해. 적군이 되기도 해요. 세레노아와 프레데리카.
두 사람의 결혼은 소금을 갖지 못한 그린브루크와 에스프로스트가 동맹 강화를 위한 정략 결혼이었다. 선남선녀 계열받는데 왜 열받아요? 선남선녀인데? 이는 대전 종결 후에도 이어지는 성 하이샌드 대교국의 소금 독점에 대한 사소한 견제에 불과할 터였다. 대교국이면 여긴 종교 나라인가? 하지만 이 결혼이 노젤리아 전체를 집어삼키는 대란의 서막이라는 것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대기소가 추가되었습니다. 도구점이 추가되었습니다. 워로트군 대기소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이거 메인. 어, 서브도 할 수 있어요. 서브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경험치 얻으려면? 뭐야? 아, 이렇게. 아니 세레노아님 아니십니까? 기분은 어떠신지요? 동서고금 엄선한 물건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디 살펴보고 가십시오. 구입. 환약. 왜 이렇게 비싸? 독치유 환약, 수면치유 환약. 환약 좀 사야 될 것 같은데요? 다섯 개 매입. 독치유 환약 한 개, 수면치유 환약 한 개. 자, 나가. 판매? 안 팔아.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거 뒤지면 뭐 하나 또 있다는 건데. 이런 거. 이런 거 특. 왜 돌아다니게 해놓겠어? 뒤지라고 하는 거지. 이런 거. 포도주스. 물약. 하나라도, 제발. 제발. 나가. 오케이. 자, 아 이거 패드 다음에 갖고 와야겠다. 너무 불편하다. 유닛 목록 2렙 2렙 2렙. 아 경험치가 5잖아 이거 안되겠어. 날 잡아서 이거 힐 할 수 있는 한 명만 만나봐. 상대방 힐, 상대방 군대에 힐러 한 명만 있어봐. 힐러만 남겨놓고 난 이거 턴도 없던데. 아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던데. 상대방의 힐러 배치하면 넌 끝이야. 예, 그런데 게임하는 중에 레벨 유지하고 재시작 있어서 무한. 아 그래요? 그럼 이게 어려운 게 의미가 없잖아. 레벨업 기회가 무한히 제공되면. 그래도 어려워요? 아 레벨 높다고 깨지는 게임이 아니야? 그럼 노가다 할 필요 없네요? 점프력은 뭐지? 아유 씨. 이걸 누르, 보고 싶은데 상세 탭. 도랑 고저차의 영향. 아까 그 언덕 같은 거 말하나 보다. 아까 말이 평지니까 되게 많아졌거든 넓이가. 행운, 크리티컬, 마방, 마력, 속도, 순서, 명중. 오케이. 지금 보면 7, 6, 7, 4, 7, 7. 얘가 개사기야. 얘랑 얘 개사기인데 얘.
오케이 고고고. 자 여기 개패도로 가겠습니다. 월호트성 무사히 도적을 퇴치한. 아 여기 아니야, 서브부터 해야 돼. 서브에서 경험치 획득. 그린 브리크 왕국 수도 프라니? 아까 그 프라니 뭐였지? 1호 왕자인가? 설명은 없었는데 느낌이 1호 왕자 같은데? 신이대를 떨쳐내고 어디론가 가버리셨다고 합니다. 이 왕자라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롤랜드가 이 왕자고 얘가 1호 왕자 아니야? 느낌이 패트리아트 저 새끼, 저 새끼가 왠지 잡아먹을 것 같은데? 언젠까지 어린애처럼. 내가 봤을 때 이거 흑화해. 얘네 흑화하고 이 왕자랑 같이 나가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어 왔다 롤랜드. 아니네 롤랜드 아니네. 아니 배신밖에 없어 이런 RPG에서. 뭐 사실 뭐 왕국 스토리가 배신밖에 없지 뭐. 흑화, 배신 뭐 이런 거밖에 없지 뭐. 알겠습니다. 아브로라 장군입니다. 염철대전의 명장, 불패의 철권에 힘과 지략을 이어받는 최강의 무인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염철대전 할 때 뭐 스타크래프트 대전 같은 염철대전 할 때 얘 클라루스가 엄청 잘했나봐요. 그럼 얘는 염철대전에서 싸웠으니까 프로스트 공국이네? 그죠? 이번의 부도 대회는 소세 맥스웰 様과 함께 맥스웰님과 함께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염철대전 이어받은니까 자기가 싸운 건 아닐 듯? 아 자식인가? 성 하이샌드 대교국에서 칠성인 중 한 분인 마셜 가문의 X함경. 아 이거 막 뭐 7대 뭐 어? 뭐가 있고 막 3대 뭐가 있고 막 있구만 또. 칠성인의 새로이 추대된 분입니다. 엑스함경 군의 지휘를 맡았고 나는 새도 떨어뜨릴 기생이라고 합니다. 아 인물정보 일왕자 쿠라니. 그러네. 제왕학을 배우고 왕당파 귀족을 이끄는 차기 왕위 계승자. 자주 대립한다. 생긴 거 봐요. 생긴 거 딱 어? 폐학질 시작하게 생기지 않았어? 특히나 그 옆에 아까 그 간신한테 휘둘려가지고. 칠성인 엔데 가문의 솔스레이 경이지. 소금 관리를 맡은 하이샌드의 중진입니다. X3경에게 밀리는 느낌. 교황하에 굳건해 보이는 하이샌드에도 이런 어? 내부 그런 다툼이, 권력 다툼이 있다는 거죠. 클라루스. 과연 삼국의 유통을 좌지우지하는 노젤리아 상해로군. 무술 대회의 승패를 건 도박의 총괄을 맡았으니 출전자 정보는 파악해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도박을 주관해. 이런 에스프로스트 현 총수의 여동생. 아 그냥 요 옷이 에스프로스트네. 그죠? 이 빨간색 옷. 아까 걔는 사막은 좀 약간 노란색 옷. 얘네는 그냥 옷을 그냥 다 맞춰 입네. 구스타돌프 소수의 대리로서 구스타돌프 총수의 대리로서 삼국 공동 최고 기념 식전에 참가하십니다. 아 등장인물 너무 많어. 에스프로스트 第2의 요진です. 지들이 삼국지인 줄 알아. 삼국지도 초반에 이렇게 많이 안 등장하는데. 아, 안 해요. 이런 거 다 일부러 외워주면 버릇 나빠져. 오지, 카노쿠니의 군비와 안아도레마센조. 그레그레모 실례의 나이요. 오네가이 이타시마스.
왕자는 외워주죠. 아니 삼국지도 초반에 이렇게까지 안 쏟아져. 유관장까지만 나오고 이제 잡몹으로 나오지. 초반에 이렇게 쏟아져? 건방지게? 그린브르크에 잘 오셨습니다. 그린브르크 1왕자 프란입니다. 자 여기 파랑색 옷에 이렇게 그 귀족들은 이렇게 하얀색 느낌. 여기는 그 하이샌드. 에스프로스트는 이거 뭐야 이거 마젠타색. 주인공은 노란색. 아스노 식전을 どうか 楽しんでもらいたい. 最も 武道大会に 出場なさる 方々は そちらの方が 重要かもしれませんが. 오케이. 아, 우리도 무술대회 나가 가지고 싸우는 건가? 먼저 식전과 대회의 하이트 홀룸 성을 안내해 드리죠.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롤랜드 왕자님. 어? 짜잔. 아, 휴에토. 이마 모도타. 인물 정보. 신이 무사 휴에트 버클러. 롤랜드의 경호를 맡은 왕국 친위대 신입 대원. 어린 나이로 입대하였다. 조금 야부요데나. 두고 가서 미안해. 왕가의 친위대를 뭐라 생각하시는 거죠? 自分の身くらい自分で守るさ。それに 아, 박탈감 있어요. 나는 제 콩 왕자야. 무슨 일이 생겨도 아버지도 형님도 아무도 곤란해하지 않아. 아, 이 왕자도 잘한 거야. 동생 코델리아도 나보다 똑부러진 아이고. 아, 이 왕자도 잘한 거야. 휴에트. 이 왕자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있을 무술대회도 워로트 가문과 함께 참가하려는 속셈이신 거죠? 어떻게 그걸? 레그나오から 伺いました. 그레그레모 문제를 起こさず. 전부 알고 있었던 건가? 오미토시카. 이거 스톤에 따라서 뭐 그거 있나? 하이샌드랑 연합하는 그 인물들 연합하는 그 분기가 있고 에스프로스트를 붙는 분기가 있고 그런가? 왜냐하면은 난 처음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등장 인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동료로 하려면은 그러니까 그거 같이 풍화설화처럼 상대편 되면 다 적이 돼야 되니까 그런 거 같은데 등장 인물이 너무 많아. 조금만 있으면 안 그럴 텐데. 월 호트성 뭐야? 아 끝이야? 서브는 스토리만 보는 거예요? 아 미친 경험치를 줘. 아 그럼 경험치라도 주라고. 무사히 도적을 퇴치한 세레노아 일행은 그들의 거성 워로트성으로 돌아갔다. 미쳤네. 싸워야 주지. 인생의 경험치를 얻어. 과묵한 여자. 또 새로운 인물. 베네딕트. 딱히 없었습니다. 에레도르 경이 소란을 피운 것 말고는요. 베네딕토, 족가 되다도 기타죠. 와카니 개가와 나이다로나. 얘는 그
근육 내 캐릭터 한 명 있어야 되죠. 근육 내 캐릭터 한 명 등장. 베테랑의 근육 내 등장. 아, 베테랑은 아니네. 소리가 크긴다, 오마에와. そもそも お前が 噂を 広めたせいで 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에라돌. 걱정할 거 없어. 날 계속 어린아이 취급하는 건 곤란해. 아, 베테랑이네. 베테랑 근육내 스타일. 충직한 돌쇠 스타일 한 명 있어야죠. 오, 이분이 도련님의 돌쇠는 존재해야 돼. 황계 포지션 한 명 있어야죠. 그것이 밸런스니까. 지라. 소개 한번 해주시고. 집사 파스칼. 이름이 파스칼이야. 너무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잖아. 너무 좋을 것 같은 성이야. 파스칼. 아, 가문들의 병사들을 통솔하는 병장 에라도르. 이런 병장 흔치 않죠. 병장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흔치 않아요. 안나. 와, 도련님의 오른팔이 오른팔이야. 도련님 오른팔 오른팔. 오른 오른팔. 오케이. 부담 갖지 말고 뭐든 부탁하세요. 아,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 인물 정보예요. 이렇게. 어, 뭐야? 아, 이복 남매. 약간 그 파렌드 택틱스 브라이언 포지션 같은데. 本当に声が大きいですね。おっと失礼。どうか慣れてください。 若様。 당주님 기다리십니다. 또 새로운 인물. 私は明日の式典について エラドールたちと打ち合わせをいたします。 오케이. 이 가문이 이 나라에서 도시である 父 제일 그 待っています。 奥へ 参りましょう。 뭐지? 강력한 가문. 안동김 씨 같은 거예요. 안동김 씨. 안나 에라도르가 동료가 되었다. 안동김 씨라고 보면 돼요. 갑자기 친근함이. 한 턴에 커맨드 두 번씩이래. 어? 안나 미친 거 아니야? 은신 가능. 아, 근데 존재감이 없긴 했어. 그죠? 안나 미친놈. 에라도르 탱커. 아, 도발해서 자기 때리게 할 수 있어요. 물리 공격에 반격. 근데 재시작이 가능하면 재시작해서 계속 전술 포인트 무한대로 쌓을 수 있네. 그러니까 전술 포인트 꼭 막 어거지로 짜낼 필요는 없네요. 인접한 적에 물리 공격 반격. 되게 사기 같은데 에라도르. 그냥 하면 돼. 모질라다 싶으면 좀 더 하면 돼. 아, 파밍 맵이 또 있대. 사테, 我々は 若様たちの 직전을 치러야 하네. 1つは 王都の ホワイトホルム城で 行われる 삼국 공동 척을 기념 식전이죠. 여기서 사단이 나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딱 그 세 나라가 협력했을 때 뭔가 강력한 뭐 폭발이라든지 갑자기 뭐 군사 정변이라든지 뭐 연병이 시작되면서 갑자기 혼란스러운 틈에 주인공 일행은 몇몇만 데리고 빠져나오겠죠. 뭐 보통은 뭐 기본 멤버는 공주가 되겠죠. 공주와 함께 이제 탈출해서 아 이제 막 우리가 정략 결혼으로 만난 사이지만 으쌰으쌰해서 일단 급한 거는 이제 세계의 정세 이거 끌어오르는 세계 정세를 우리가 막아봅시다 하면서 이제 동료 몇 명하고 함께 유랑하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이가 없는지 그럼 이제 공주가 말하겠죠. 저에겐 오빠가 있어요. 이복 오빠한테 한번 가서 도움을 요청해보죠.
그래서 가는 길에 뭐 동료를 몇 명 만나겠죠. 거기서 롤랜드를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빠한테 갔는데 보통 이제 오빠가 도와주기도 하지만 흑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빠랑 좀 이제 라인을 쭉 타다가 오빠 옆에 있는 애가 도와주고 막 어쩌고 하면서 또 다른 나라로 가겠죠. 하이샌드 그 거기로.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좀 얻고. 그래가지고 각국의 개념찬 인간들을 다 모아서 자기만의 무리를 도당을 결성한 뒤 하나씩 하나씩 악인 딱 밝혀진 그때쯤 이제 악인이 슬슬 밝혀집니다. 그래서 원 포인트로 해서 쭉 달려가는 거죠. 뭐 별거 있습니까? 그 사이 사이에 뭐 분기가 많다면은 조력자를 좀 고를 수 있다는 점, 뭐 혹은 거기서 이제 적이 될지 조력자가 될 수 있을지 뭐 그런 어떤 조건들을 맞춰가면서 뭐 그런 활극 아니겠습니까? 자 재밌게 했고요. 삼각전략 자 재밌게 했고요. 그래 로젤리아 신광산 염철대전의 화근을 잘라내기 위해 레그너전에게 레그너전아 특 죽어요. 레그너 너는 딱 죽게 돼 있어. 레그너전아는 딱 그 태어났을 때부터 죽으려고 태어난 그 캐릭터죠. 마사니 이마 기념식전 참가의 ため 사이크스에 관할 각국의 대표자가 続々と 来訪されている. 에스프로스트 공국から 광산 개발의 기술 책임자인 드라간 에스프로스트 님이 드라간 세하이산도 대교국から 국을 움직이는 시치세진의 일각 비자크라프트께 라이라 様. 그러니까 뭐 원피스 보면 흰 수염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더 활약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만화들의 구 그 윗세대들은 아랫세대가 활약할 수 있게 비켜줘야 돼. 근데 흰수염이 어떻게 비켜줘. 얘는 이미 무리를 만들었는데 죽어야 돼요. 얘는 어쩔 수 없어. 살려면 명왕처럼 사이드에 그냥 혼자 조용히 살아야 돼. 중심 자기가 자리 깔고 앉아있으면 이 루피든 누구든 활약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에이스는 사실은 안 죽어도 되는데 약해서 죽은 거예요. 에이스는 이제 신세대기 때문에 안 죽어도 되거든요. 소다. 가이단고 오프타리와 오호토케가 모테나스 코토토 나루. 에이스는 이제 주인공이 좀 약간 그 각성하는 계기 그리고 흰수염이 그걸 통해서 이제 죽을 수 있으니까 흰수염이 이제 퇴장 무대 이런 식으로 이제 퇴장 무대를 이쁘게 만드는 이제 장치가 된 거지. 에이스는 흰수염이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억가와 억가와 억가가 겹쳐야지만 죽는 캐릭터란 말이야. 왜냐 그 세계에서 제일 거물이니까. 그러니까 막 진짜 억가라고 하면 뭐야 해군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가지고 막 거기다가 해군 전체를 상대로 해도 승산이 막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배신까지 당하고 이래야지만 죽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수염이 죽기까지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라는 애가 그 인질로 잡혀서 거기까지 쳐들어가서 여러 가지 억가와 억가를 다 당해야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에이스랑 그거를 빌드업을 착착착착 한 거지. 뭐야 지금 복싱만 배웠어도. 그러니까 능력을 흔들흔들 열매를 배워놓고 왜 고래의 무도대회다. 거쯤은 각국から 자문어たちが 来訪しているはずだ. 에스프로스트からは 아브로라 将軍が 하이산도からは 마샬케. 걔 누구지? 킹펀치. 킹펀치 걔처럼 배웠어야지. 그린브르크 왕국으로부터 참가와 전회의 우승자로서 소세 모히토 나머지 하나는 우리 워로트가 뭐지. 이번에야말로 우승하겠다. 소노겐데 2つ 상담가. 먼저 로란 왕자가 워르호토케의 일원으로서 참전을 기대されている. 롤랜드 왕자, 제2 왕자 출전. 시쇼의 막스웰 도노데와나쿠. 나제 와레라. 예, 한번 보자. 병장 에라도르 발렌타인 역전의 무인 베테랑 염철대전 시절부터 시몬을 섬겼대. 거의 그냥 그 로꼬 디앙이 시대 로꼬 포지션인 것 같아요.
시몬이 아까 보니까 그 안동김 씨 수장이잖아요. 염철대전에서 진짜 완전 에이스 상 쌉 에이스였으니까 쌉 에이스 옆에서 섬겼으니까 뭐 이런 스타일 이런 베테랑 이런 캐릭터들이 있어야 돼요. 고지분の力を試すためマクスウェル軍として出場を願ったが 좀 진급 좀 신켜주지. それで親友である若を頼ったというわけか。構わんのではないか。 역전의 명장, 역전의 부인인데 요즘 명장 월급 150만 원임. 레그나오모 요로쿤데 그다사르다로. 소다나. 자, 왕자님의 참전을 받아들이겠네. 약간 친목 도모 같죠? 뭐 채굴 뭐 그 기념하면서 이벤트도 벌어지면서 거기에 뭐 이제 좀 뭐 승패 뭐 도박도 있는 것 같고. 시모님 상태는 어떤가요? 안동김 씨 수장이 오소라쿠 와카 사마가 대표로서 출전할 것이 나るだろう. 아, 안나도 보자고. 알았어. 장준 님 결국 이때가 온 건가? 도련이도 롤랜드 왕자님도 우리가 지켜드리지. 부탁하네. 평화의 식전이긴 하지만 모두가 다른 의도를 품고 모여들고 있지. 허점이 보이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해주게나. 아! 못 봤어. 말을 잘 안 해. 월 호트성. 근데 좀 횡하다. 근데 이거 월 호트성이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수도 아니야? 얘네랑 엄청 붙어있네. 아, 그래 여기가 국경 근처라 가지고 여기로 다 모이는구나. 父上, 프레데리카様을 오連れしました. 형주임. 프레데리카 에스프로스트예요. 얘는 이 종족이 좀 특이한 종족 같아요. 아, 몸이 안 좋은. 한번 볼까요? 시몬 월호트. 아까 에라도르 아빠 같은데? 자식이 바뀐 거 아니야? 하긴 세대가 다르죠? 에라도르랑 그 주인공은. 염철대전을 종결로 이끈 전설적인 부인. 새 가문의 그린부르크 왕국의 새 가문의 필두. 레그너 왕의 신임이 두텁고 그냥 뭐 아무튼 뛰어난 인물이에요. 존경,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신임, 병사들에겐 신임을 얻고. 죽기 딱 좋은 인물이죠. 죽어야겠지? 이 스토리가 현실에 있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니, 이 성격이 현실에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중세 RPG에서 이런 성격이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 부족하거나 나이가 젊거나. 근데 나이도 많은데 완벽하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죽어야 돼요. 도카 로제르족의 치를 히쿠 와타시와 무카에 이레타 신이오 오시에 쿠다사이. 꽤 다부진분이로군. 고브레오 오유르시 쿠다사이. 아, 타국의 무가의 시집온 이상 제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아두고 싶어요. 지당한 말이네. 세레노아도 잘 듣거라. 하이. 하이. 너희는 혼인은 너희들의 혼인은 국가 간에 정한 정략 결혼이야. 그린브루크와 에스프로스트의 관계 강화이지.
소금을 독점하는 하이센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요? 예스. 공동체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됐지. 하이센드가 이제 갑자기 위기감을 느끼고. 하지만 프레데리카 경은 공국의 공주지만 에스프로스트 가문과 로젤족 양쪽의 피를 잇는 딸. 로젤족이 이렇게 소수민족인가 봐요. 뭔가 특수한 능력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 워로트 가문도 그린브루크 왕가 신하들 중 하나일 뿐이지. 단히 기준화를 強める 목적. 로젤족이 이제 엄마가 로젤족이고 아빠는 에스프로스트 귀주 그 왕이고. 그린브르크의 왕자. 특수 능력이 머리카락이 핑크가 돼. 센다이 세시츠의 고대아르 에리카를 엔즈케르 호가 적절하다. 제 여동생 선대 정실의 딸인 에리카를 맺는 쪽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럼 제 2왕자? 1왕자? 왜 안 이어졌죠? 그건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인질이 될 수 있어서? 소래가 両国の 思惑. 국을 수베르 모노타치노 가케히키다. 어? 바들바들. 지조와 와카리마스타. 와카리마스타. 아무튼 이렇쿵 저렇쿵해도 저는 워로트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할 것입니다. 요크 있다. 오마에가 소 키메타노나라. 동맹용인데 잔혹할 위급시 버리려면은 제2 왕자가 적절하겠죠. 적당히 귀하면서 유사시에는 버릴 수 있는 제2 왕자가 적절하지 않을까. 갑자기 왜 아버님? 시몬사마. 대신의 아 별일 아니야? 평소에 있는 발작이야. 하지만 오히려 좋아. 이번 기회에 발작이 온 김에 난 당주의 자리에서 내려오겠다. 이건 성모형 만화 같은데요? 김성모 작가님 만화 같은데? 발작이 왔는데? 당황하지 마. 별일 아니다. 평상시에 발작이야. 여기서부터 대사도 김성모 작가님 만화 대사 같고. 오히려 하지만 오히려 좋아. 이번 기회에 나는 당주의 자리에서 내려오겠다. 내일부터 네가 당주야. 갑자기. 아스카라. 急に 言われても どうすれば. 아, 그렇게 하면 저 어떻게? 아, 이 왕자는 뭐냐고? 아, 이 왕자는 왕가의 왕자고 여기는 제일 잘 나가는 귀족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가문이야. 아까 롤랜드는 다르냐? 공자예요, 얘는. 이 집무실의 주인도 너라는 걸 명심해라. 진짜 쿨하네. 아니 뭐 이거 뭐 짐도 바꿔야 될 텐데. 알겠습니다. 바로 당주가 돼버리고요. 오케이. 온갖 노림수가 두 사람을 농락할 테지. 그래도 부디 한 사람으로서 아들을 지지해줬으면 하네. 이것이 워로트 가문의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진이라오. 하이. 딱 똑똑. 드라간사마와 라일라사마가 도착했습니다. 드라간과 라일라. 요시. 요시. 오늘의 반상회가 나의 마지막 일이다. 마지막 만찬을. 아스노 삼국 공동 사익출 식전과 내일 있을 삼국 공동 채굴 식전과 무술 대회가 너희를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가 될 터. 소레가 순더라. 次は 결혼식이다. 바빠지겠구만. 착실히 플래그 세우죠.
한 마리의 매처럼 끝. 진짜 불길하다.